좀 중년들이 여심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 게 아, 예. 이상형이 김숙이다. 그리고 약간 요것도 좀 그런 게 네. 전효성은 난 전혀 모른다. 난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. 아이돌들 잘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뵀어요. 진짜 내조를 잘할 것 같은 김숙이라고 했다면 정말 사람 못 보는 거예요. 예. 아니, 내조 잘하는 남자를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. 외모는 제 이상형이 아니시거든요. 아, 외모는 네. 아니래. 나도 너 아니야? 나도 너 멋있지 않아? 아니야. 정말 좋은 애정이 있잖아. 잘못됐네. 난 남자를 때려. 진짜. 아니, 근데 제가 정수형이랑 좀 친해요. 아, 윤정수 씨랑 네, 친한데 네. 이거 나오면서 윤정수 형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형 제가 할 말이 없어서 형 좀 네, 팔겠습니다. 이렇게, 예, 팔겠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했더니 내가 김숙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. 오늘 다 하셨네요? 네? 근데 왜 비추셨어요? 왜 비추셨어요? 근데? 왜 비추셨어요?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? 좋아하지 않으세요? 누구요? 정수 형 좋아하지 않으세요? 아, 윤정수 씨 예, 존경합니다. 잘 피해가야 되거든요. 네. 존경해요. 예. 네. 저 뽀뽀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. 아 맞다, 뽀뽀도 하셨고. 아니, 좋은 얘기만 해 여기 지금. 아니 입술 닿잖아. 여기 선남선녀 다 있고 이런데 좀 좋은 얘기만 해. 실물을 지금 받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김숙 네. 전효성. 전효성 씨죠. 나도 너 아니야. 나도 너 아니라고. 아니 냉정해. 내조는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? 내조 잘한다. 전효성 씨. 보니까 전효성 씨가 내조도. 아니 얼굴에 저 내조 잘하게 생겼다고? 이 얼굴이 지꾸미게 생겼지 무슨 내조가 생겼어. 꾸미는 것도 내조가 아닐까요? 자기를 꾸미는 것도. 그게 내조다. 난 너한테 해코지할 거야. 자 그럼 이민웅 갑니다. 이민웅 씨. 조영 씨는 실물 보니 누가 낫습니까? 결혼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김숙 씨랑 할 거예요. 왜요? 수기 누나 같은 사람들이 안 질리고 오래 가더라고요. 안 질리죠. 안 질려. 가족이거든요. 안 질리고. 그다음에 또 제가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네네. 이용해 먹으려고. 아니야. 너한테 꽂지 할 거야. 그게 아니라 내가 전효성 씨 마음을 사는 거는 되게 주저되는데 네. 누나 마음은 잘 알아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. 쉬워. 아니 쉬운 게 아니라 내 전공이라고. 부담스럽지 않다는군요. 네. 아 정말 김숙 씨 인생은 계속 비즈니스 커플이네요. 쇼맨도 커플. 안타깝습니다.